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사행정 예초기에 밸브 간극을 맞추는 걸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밸브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사행정 엔진에는 다 밸브가 있어요. 왜냐면 엔진 자체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기랑 연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폭발된 배기가스가 나가고, 그렇죠?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흡기 배기 요 밸브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밸브 간극을 왜 하느냐, 간극 조절을 왜 하느냐, 자주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간극 조절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엔진이 이제 수명이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자주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뭐 수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밸브 쪽에 문제가 있든지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동성이 안 좋아요. 시동이 잘 안 걸려. 그리고 시동이 걸렸다 한들, 예? 시동이 걸렸다 한들 울컥 푸드득 요런 식으로 흔히 찐빠가 난다고 하죠. 엔진의 반응성이 이상해요. 그리고 속도를 올렸을 때 엔진이 매끄럽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제대로 올라가질 못해. 그럴 때 이 밸브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리기사들밖에 모르거든. 이 밸브 간극 조절하는 거, 밸브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고급 정보예요. 수리기사가 알려주는 고급 정보예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흡기 배기 이 밸브 같은 경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저처럼 수리가 업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알려줄 이유가 없는, 알려줘서도 안 되는 그런 나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정비를, 제 용쓰리 채널을 보면서 자가정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사행정 예초기 엔진이 있어요. 자, 일단은 밸브를 보려면 커버를 벗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트를 풀러서 커버를 벗기고요. 여기 요 자리가 밸브가 들어있는 헤드예요. 엔진의 헤드 부분. 자, 일단은 점화 플러그도 풀어주시고요. 플러그 렌치가 어디였냐? 이렇게 점화 플러그 풀어내시고, 그리고 요 헤드에 보면은 육각 렌치로 풀릴 수 있는 육각 렌치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볼트 두 개도 풀어주세요. 볼트까지 풀러내시면, 자, 짜라란. 자, 요렇게 밸브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흡기, 배기. 자, 카브레터가 있는 방향이 흡기, 요 배기 머플러가 있는 방향이 배기, 흡기, 배기, 흡기, 배기, 요 방향이에요. 자, 얘네가 움직이는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쏙쏙쏙쏙 움직이죠. 가까이서 보면, 자, 이렇게 꾹꾹꾹꾹. 자, 흡기 배기가 이제 꾹꾹꾹꾹 눌러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이 간극을 조절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자, 상사점. 상사점을 맞춰야죠.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상사점. 상사점 맞추려면은 여기 캠샤프트.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자, 자 여기 요렇게 요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요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아 저기 시계 12시 방향 화살표가 12시 방향으로 있으면은 요게 지금 상사점이에요. 피스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요. 상사점. 자, 이렇게 상사점을 맞췄으면은 이제 요 두 개의 이제 간 요 밸브 두 개의 이제 요 간극을 조절할 거예요. 근데 수리 기사들은 손으로 만져보면은 알아요. 이제 요런 거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만져서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간극이 이제 적당한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이제 잘못됐는지 알아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요 엔진은 멀쩡하지만 간극이 잘못됐다는 가정 하에 한번 조절하는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는 육각 렌즈와 8mm 스패너가 필요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밸브 위에 요 너트를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 이 렌치 볼트 잡고, 그러고서 스패너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밸브의 볼트를 풀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금속인데, 생각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 너트 먼저 풀른 다음에 이 육각 렌치 볼트를 요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풀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벌어지는 각도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많이 벌어져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 벌어지는 게 이제 많이 벌어지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적당한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적당한 범위 내로 살짝만 벌어져야 되는데 그 벌어져야 될 간극이 몇이냐면은 요 흡기 밸브 같은 경우는 0.08mm 0 그 표준치수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준치수인데 표준치수 간극이 0.08mm 배기 같은 경우는 0.11mm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0.02mm 정도 잡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두 개가 수치가 다른데 그냥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흡기랑 배기 그냥 같은 간극으로 맞추거든요. 같은 간극으로 맞춰도 작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간극을 얼마로 맞추느냐? 저는 0.15로 맞춰요. 자,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기술자분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 엔진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엔진의 컨디션 그리고 부품의 노후 상태 다른 상태 그런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간극을 쫙 지금 완전 망쳐놨어요. 완전 망쳐놨으니까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자 밸브 간극을 세팅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요게 뭐냐면은 두께 게이지라는 거거든요. 이제 뭐 필러 게이지라고도 얘기해요. 두께 게이지인데 말 그대로 이 한 장 한 장이 다 정해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적당한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0.15를 맞추니까 0.1mm짜리랑 0.05mm짜리 요렇게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사용해서 자 아까 얘가 이제 까딱까딱 하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끼워 놓고 육각 렌치 볼트로 조여요. 이제 너무 세게 꽉 조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요 이 두께 게이지를 잡아줄 수 있을 정도만 이제 손으로 당기면 손으로 이제 작은 힘으로 당기면은 그냥 살짝 이제 미끌려 오는 정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근데 느낌이기 때문에 손 감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너무 꽉 잡으면 안 돼요. 너무 꽉 잡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지금 두께를 잡았어요. 두께를 잡았으면은 이제 볼트를 고정을 해야죠. 자.
자, 이제 볼트가 움직이지 않게 이 육각렌치로 고정을 하고, 육각렌치로 고정을 하고, 8mm 스패너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배기 쪽. 배기 쪽 지금 조절이 됐어요. 배기 쪽. 그 다음 이제 흡기 쪽. 흡기 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같은 치수로 조절합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어떻다. 네. 자, 이렇게 두께 게이지를 살짝 물어줄 정도. 살짝 물어줄 정도. 아이고. 흡기 쪽도 이제 간극을 맞춰줘요. 이 두께 게이지가 이제 살짝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요렇게 좀 작은 힘으로 요렇게 탁 잡고 있는다는 느낌. 이게 참 손 감각인데 말로 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요 정도 맞췄으면은 이제 볼트는 더 이상 조이지 말고요. 이제 너트로 고정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당한 간격이 맞춰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팅 끝났어요. 이제 밸브 흡기와 배기 지금 간격은 맞춰놨고요. 이제 중요한 거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이제 작동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헤드 커버 조립하고요. 점화 플러그도 조립하고요.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잠깐 이제 시동 걸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시동 잘 걸리고요. 그리고서 속도를 높였을 때 이제 울컥거림 없이 그래도 매끄럽게 속도가 고속까지 쭉 일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간극 조절하면 돼요. 이제 요 간극 조절 이제 표준 간극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술자마다 하는 작업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엔진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룰이 있지만 이제 조립하는 그 간극 수치와 이제 정해진 룰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작업자의 손 감각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준 간극과는 조금 다른 치수를 선호를 해요. 저는 저만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자분들마다 이제 감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 본인이 하는 노하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습득이 돼요. 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손 감각과 센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자, 자가정비를 좋아해서 자가정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정말 고급 정보예요. 요거는 알려드릴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서 이제 제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